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 금액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좀 투자를 하면 좋겠냐, 그리고 이런 재건축 또 재개발, 그다음에 강북권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좀 투자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게 한남 뉴타운, 뭐 한남 3구역이라든지 한남 2구역, 한남 뭐 5구역,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남동에 있는 그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게 좋냐, 또는 옥수동에 있는 이 재건축을 투자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을 뭐 개인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보이는 곳이 이 옥수동에 그 재건축 단지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한남하이츠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남 뉴타운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볼 때는 대규모 주택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한남동 뉴타운, 한남 뉴타운이 좀 지역적으로는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 이 용산공원이라는 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향후에 일자리들이 이 용산역 주변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녹지에 대한 그 주택 가격, 그리고 용산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 향후에 미래 먹거리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곳, 이곳이 이제 한남동이기 때문에 한남동의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옥수동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실거주를 좀 같이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세로 좀그 들어가서 사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겠지만,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업지다 보니까 이런 한남 하이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그 옥수동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신축 아파트 대비했을 때 커뮤니티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집을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서 사느냐, 아니면은 이런 생활 인프라나 강남과의 접근성에 그어 이런 뭐 주변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수 있냐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그 본인의 생애에 맞춰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좀 거주를 좀 피하면서 이그 한남동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자리를 좀 잡고 자녀들이 좀 출가를 한 그런 형태다라고 하면 이한그 옥수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저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단지는, 여기서 이제 좀 금액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만약에 조금 더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동 아파트, 뭐이 아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큰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금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도 비용 분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위험도, 이런 부분들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 압구정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강북에는 신동 아파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북에서 뭐 한남동에 있는 한남 뉴타운이 최고의 뭐 부촌 아파트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들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북의 최고의 부촌 아파트는 이 신동 아파트에서 탄생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신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풍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그 재테크 차원으로 가신다 그러면 한남 뉴타운에서 이제 투자해서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신동 아파트에 좀 투자를 하신다든지, 또는 장기 거주를 하면서 옥수동에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실제 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거주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까지 하시게 된다라면 뭐 향후에 이 신동 아파트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집 이슈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슈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옥수동이라는 곳이 과거에 달동네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금호동, 옥수동. 이것이 달동네를 대표로 하고 서울의 달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아주 뭐 베스트셀러였던 그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뭐할 정도로 빈부의 격차를 나타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 그 주택 가격을 리딩을 하고 강북권에서 대표 단지가 있는 곳이 이 옥수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옥수동에 대한 그 재건축 뭐 이슈를 계속적으로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금 한남 하이츠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대한 그 공사비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부담스럽게 사업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미래가 굉장히 밝은 그런 단지이고 또이그 향후에 개발됐으면은 개발된다라면은 성수동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대체가 될수 있을 정도의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를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순으로 보시게 된다면 뭐 옥수동, 한남하이츠,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신동 아파트 이런 가격 순으로 잘그 본인의 품권과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GBCU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북 재건축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